때문에 저도 지금 막 흥분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경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 텐션 그대로 이어가면서 정말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잘한 부상들은 조금 있었는데 사실 좋은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주심 일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현대성훈 중, 오른쪽에 한반여중이 위치하겠습니다. 김다혜 코너킥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안쪽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먼저 한번여중 1대0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안유빈 선수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을 지켜본 결과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코너킥이 두 번이나 그 터져 나오는 것도 신기했는데 결과를 벌써 만들어냈어요. 자, 한반 여중이 먼저 1대0으로 앞서가겠습니다. 는 됐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선방 압박 나서고 있는 현대성훈 중 안쪽에서 골! 자, 선반 5분도 안 돼서 양팀 1대1을 만듭니다. 와, 정말 정말 빠르군요. 잘 류지혜 선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자, 양팀 벌써 5분도 안 돼서 1대1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불이 붙고 있는 모습. 네, 살짝 돌려놓기만 했고 와, 굉장히 센스있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자, 지금 이지원 선수의 골이었군요. 안유빈과 이지원의 골 자, 한 차례씩 있었고요. 끊어냈습니다. 브레이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띄워봤습니다. 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한국희였습니다. 한국희 선수가 반전의 반전이군요. 직전에 들어갈 때는 뭐 이지원 선수를 바라보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가 했더니 지금은 직접 또 노려봤습니다. 역시나 결과까지 챙기고 있는 한국희.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제 전반 10분도 안 돼서 벌써 세 번째 골까지 터졌고요. 오른발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안쪽까지! 정유적 골키퍼가 그대로 잡아 올렸습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길게 질러줬습니다. 또 한 방구인데요. 왼쪽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왼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밖으로 나갔군요. 자, 한국희 선수가 끝까지 또 보여주면서 와, 마치 들어갔을 만한 또 착시를 보여줬어요. 자, 이게 들어갔으면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인데 자, 왼쪽으로 아주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정기윤 선수가 오늘 뭐 후방에서 또 중원까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자, 안쪽 들어갔습니다. 아, 류지혜. 자, 류지혜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살짝 또 밸런스를 잃었습니다. 류지혜, 스텝 오버 좋아요. 길게 왼쪽까지 들어가는데요. 왼쪽이죠? 오른발 슈팅 직접! 막아냈어요. 와, 정말 좋은 공격과 좋은 방어였습니다. 자, 양지민 선수였는데 와, 오른발 슈팅 굉장히 예리합니다. 자, 골대를 맞았나요? 와, 정말 길게 찔러줬습니다. 자, 연결됐는데요. 연결까지 성공했어요. 들어갑니다. 류지혜입니다. 왼발! 들어갔어요! 류지혜! 3대1을 만듭니다. 자, 류지혜 선수가 오늘 전방으로의 압박 굉장했거든요. 결국은 자, 침투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 장면 장난 아니었죠. 류지혜 선수가 오늘 뭔가 보여주겠구나 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역시나 뭔가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한반여중과 현대청운중의 맞대결, 현재까지 스코어는 3대1로 현대청운중이 앞서가고 있지만 자 그런 경기들로 펼쳐졌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었고요.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한반여중, 오른쪽에 현대청운중 위치하겠습니다. 오른발로 깊게 찔러주는 패스 연결이 성공했습니다. 현대청운중 달려갑니다. 오른쪽입니다. 공격자는 5명입니다. 안쪽까지 들어갔고요. 왼발! 걸렸습니다. 와, 이걸 막아내네요. 자, 지금의 연결과 공격 작업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비하는 모습도 엄청났고요. 자, 오른쪽으로 파고들었고 순식간에 치고 들어간 한국키였습니다. 한국키와 한별이의 1대1 맞대결. 후반전 경수윤이 왼쪽을 바라봤고요. 한소연이 있었습니다. 한소연 원터치로 풀어나갑니다. 임예진인데요. 왼쪽 차 돌파가 됐습니다. 한국키 스텝오버 두 명을 앞에 두고 기회를 노려보고 있어요. 어우, 처음부터 침투 패스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의 그 궤적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은 또 오히려 갑자기 노골 선언이 되자마자 한국희 선수가 직접 다이렉트로 꽂아버렸습니다. 자, 4대1 번복되자마자 4대1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한국희의 두 번째 골입니다. 자,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또 귀엽고 해맑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희 선수가 전반전 후반부터 지금까지 정말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구석으로 감기는 슈팅. 자, 이렇게 4대1이 완성이 됐습니다. 던졌는데요. 크게 바운드된 공. 와, 또 한번 잡아냈어요. 안쪽인데요. 달려갑니다. 1대1 기회입니다. 안쪽에서 한번 잡아놓고 오른발! 왼쪽으로! 와, 양지민 선수가 한 차례 마무리까지 지어봤습니다. 아, 지금의 연결 정말 최고였는데요. 접어놓는 것까지 예술인 구도였지만 왼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오른발 슈팅 직접 때려봤습니다. 와, 두 한 번 골대. 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양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골대를 맞네요. 두 명의 수비 벽이고요. 끝까지 달려가면서 자, 이번에도 양지민이 뚫어냈어요. 양지민! 와, 양지민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오늘 경기 끝나기 직전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5대1입니다. 네, 양지민 선수가 다 뚫어냈어요. 지금 두 명을 제치고 그냥 그대로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사실상 세 명을 제친 거죠. 여유롭게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스코어는 5대1이 되겠습니다. 오, 뚫어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공격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완반여중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송소윤이었습니다. 송소윤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왼쪽에서 이어받은 공 직접 하고 들었는데요. 사실 오른쪽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자 연결 거쳐갔을 수도 있었는데 판단력을 아주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해서 직접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5대2입니다. 다 다치는 일 없이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 추가 시간 없이 비와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한반여중과 현대청운중의 맞대결, 결국은 스코어는 5대2라는 굉장한 스코어가 나왔습니다.